소리. 저 학생. 아, 미안한데 이 친구가 길을 잃어버렸나 봐. 내가 신고는 해놨거든. 얘 좀 잠깐 봐주고 있으면 안 될까? 난 좀 급하게 가봐야 돼서. 몇 살이야? 이름이 뭐야? 이름. 장현? 정장현? 이름 예쁘다. 야, 어디가? 야, 어디가? 장현아, 조심해. 야, 거기 내려가면 안 돼. 장현아, 야, 어디가? 너 아직 경찰 아저씨 보고 혼낼 줄 알아? 야, 또 어디 갈매기다. 야, 갈매. 여기야, 여기야. 이게 아닌데. 이쁜 거 많다. 치. 그래도 덕분에 좋은 구경하네. 여기야, 여기야. 저기 길이를. 장현아. 창현이 찾으러 오셨어요? 창현이랑 같이 있었구나.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? 아, 창현이 손목에 있는 시계 같은 거, 그게 GPS거든요. 학생이 봐주고 있었구나. 뭐 아픈 데는 없고요. 다친 것도 없어요. 예. 어떤 학생이 뭘 잘 돌봐줘가지고. 예, 완전 프로 탈출러예요. 행복 GPS 없었을 땐 난리도 아니었어요. 다들 애가 어디로 갔는지, 버스 타고 어디 멀리 나갔나.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나. 무작정 찾으러 다니고. 이젠 GPS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다. 저는 걱정돼서 계속 따라다녔는데. 진짜 잘했어요. 신고하고 올 때까지 보호해주고 있으면 정말 좋죠. 선생님 어디 가셨어? 좀 더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면서. 창현이가 여기 혼자 와 있네. 다 같이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아이고, 방금 지나갔는데. 창현아.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학생처럼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. 아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함께합니다. 행복 GPS가 보급된 이후 실종 신고된 72명을 평균 50분 만에 안전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행복 GPS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발달장애 아동과 치매 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해 16,000대가 보급되었고 2020년 3,200대의 행복 GPS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. 위드 테크놀로지,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. SK하이닉스.